안녕하십니까. 동북권 전문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. 오늘 요거 좀 잘 나오죠. 예. 요거 여러 번 해서 그렇습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대을리 귤밭입니다. 예. 오리지널 내셔널 귤밭 맞습니다. 여기가 이제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그리고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요거 다 합해서 지금 3,363평. 용도 지역은 여기가 이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대을에 유명한 데가 이제 프랑스 마을, 바로 옆 동네가 스위스 마을. 예. 거기까지 차로 여기서 다 한 4분, 5분 정도 거리입니다. 그리고 바닷가까지 차로 한 10분 거리 이내, 약간 중산간에서 살짝 밑에 있는 마을로 보시면 되고, 주변에 집은 거의 없어요. 그냥 일반적인 딱 귤밭이고, 요 안에 이제 집원이 있는 묘가 하나가 있는데, 이장을 하고 묘는 없는 상태고, 지적도에만 그냥 존재를 하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묘가 산땀이 있고 한데, 관리가 이제 안 한 지 한 몇십 년 되고, 묘는 없는 것 같아요. 꼴총으로 얘기하거든요, 흔히. 예. 그래서 나중에 요런 그 행정 절차를 밟아서 깨끗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, 읍사무소에 이제 수도를 물어보니까, 요 위쪽에, 한 400에서 500m 거리의 수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농업용수랑 전기는 다 들어와 있죠. 근데 일반 건축물을 바로 하신다 그러면 땡겨와야 될 상황이고, 차후에 이제 다른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옆에서 땡기면 좀 더 뭐 가깝게 타겠죠. 돌창고는 기본 1987년산, 약 30년은 넘어가야 이제 돌창고죠. 요즘에 요런 거 이제 예쁘게 꾸며서 카페라든지 레스토랑, 한림 쪽에는 그 유명한 예, 클럽이 있다면서요. 아무튼 돌창고를 예술적으로 차후에 이제 활용을 해서 쓰셔도, 요거 건축물 대장도 다 있는 거니까요. 아무튼 그렇고, 여기가요, 약간 그 제주도 안반, 빌레라고 하죠. 빌레와 일반 이제 흙이 같이 해서 지형 자체가 조금 예술적입니다. 예. 너무 이제 평탄화되어 있으면, 물론 집 지을 때도 뭐 좋을 수도 있지만, 약간의 이런 능선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. 그리고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가면 여기 아마 건물이 2층 정도 올라가면 차후에 바다도 보일 수 있는 조망인데, 단점 말씀드려야죠. 예. 요쪽에 이제 묘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가격 책정을 조금 낮게 했고요. 여기가 용도 지역, 계획관리 지역에, 그리고 전체 면적이 3,363평, 지목은 임야랑 전이랑 지금 혼재가 돼 있고요. 평당 가격은 지주분은 40만원까지 얘기하셨는데, 저희가 30만원까지 지금 최종적으로 압축을 해놓은 상황이고, 더 이상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미리 말씀드릴게요. 예.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, 차후에 투자용이라든지 농사용으로 지금 이 가격 정도면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, 도로면에도 아주 넓게 물려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이렇게 자기 쓰실 부분 쓰시고 매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관리되고 있는 묘가 하나 있습니다. 그거는 차후에 아마 좀 협의를 하셔서 이장을 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매수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예. 참고하시고 봐주십시오. 여러분, 이거 저 마이크 좀 마음에 드십니까? 뭐, 예, 누구 때리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. 여기 떨어져 있길래. 여기 보면은 귤밭 옆으로 있는 게 쑥대낭이거든요. 예. 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, 예,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예.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아시죠? 예, 감사합니다. 동북권 전문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.